돋보기 안경과 지팡이. 북한에 있는 큰할아버지를 위해 드리고 싶다며 양양여중 3학년 16살 김규현 양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김 양은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최연소 특별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김 양은 노란색 손편지를 적어 큰할아버지에게 전했고 이를 받은 큰할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단 흔하지 않은 경험이고 되게 소중한 시간인 만큼 많은 걸 보고 많이 배우자는 마음으로 가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많이 안아드리고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듣고 이렇게 할아버지랑 많이 시간 보내다가 오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는 주로 어른들 얘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사촌 언니들이랑 오빠들 얘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김양 이외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주장을 맡았던 강릉 출신 박종화도 특별수행단으로 방북길에 오릅니다. 박 선수는 북측의 정수현 선수와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성화 봉송 주자로 등장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만남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이 경기를 뛰었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을 다 만나보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네.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남북 교류가 활발해져서, 체육적으로 활발해져서 이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 교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박원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함께 최문순 지사가 전국 자치단체장 대표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합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과 최근까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왔다는 점이 최 지사가 이번 정상회담에 포함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최 지사는 지난달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교류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북한에 가는 최 지사가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